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우산을 쓴 우산 부대가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보이고요.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오고 있는데 네덜란드 경찰이 이 우산 부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이 여성, 우산을 쓴 여성을 제지를 하는데 우산을 잡아 당깁니다. 저리 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리 가! 여기서 우산을 왜 써? 저리 가! 우산 쓰지 마! 나 대통령실 관계자인데? 뭐야? 뭐라는 거야? 가라고! 저리 가라고. 저를 쳐다보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리 가! 가라고! 가! 네, 드디어 갑니다. 아니, 비가 살짝 오기도 했는데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산 부대 말고는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네덜란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우산 부대. 아이쿠, 보셨나요? 우산으로 머리를 찢죠? 잘못하면 눈 찔릴 뻔했습니다. I'm sorry.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우산부대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